우리나라에서 아시아 승마 꿈나무들이 참여하는 첫 국제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마사회가 올해를 시작으로 매회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혜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애물을 가뿐히 넘는 말. 앳된 얼굴이지만 숙련된 솜씨로 말을 다루는 선수들. 지난 주말 경기 과천에서 열린 아시아 주니어 승마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승마 유망주들입니다. 이번 대회 출전을 위해 42명의 선수가 아시아 지역 8개국에서 모였습니다. 이번 대회가 더 특별한 이유, 선수들 모두가 한국에서 생산하고 조련한 국산 승용마로 경기를 치렀다는 점입니다. I was very surprised about how the horses were taught. So it's good to see how they break their horses compared to how Europe or other countries break. 국제 공인 대회를 개최한 영예만큼이나 한국 승마 산업에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국산 승용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그 결과 국산마의 해외 수출로 연결되는 그러한 계기를 삼고자 하였습니다. 한국 마사회는 이번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승마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한국 마사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국산 승용마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